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만물 박사 이윤선 박사님 모시고 인간문화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우리 명창 방수민 선생님과 함께.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이번 달부터요? 아, 오늘만 아시고 방수민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를 위한 배려이신가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또 어느 선생님을 알려주시나요? 그 얘기 들으니까 김소희 선생 소개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네. 광재현 씨의 뭐 전화통화. 그러게 최고봉이신데요. 예, 그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김선생. 그러네요. 예, 예.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김소희 그러면은 이제 판소리의 자존심.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판소리 그러면 김소희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죠. 판소리가 예. 그냥 판소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 것이 그럼 김소희 선생님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대중들에게 기억되는 최초의 소리꾼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김소희 선생님. 예. 김소희 선생님 이제 고향이 고창이시거든요. 네. 고창인데 고창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생가가 사포리에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엄청 옛날에 성했어요. 돈도 있고 예. 뭐 아주 물류도 뭐 돌고 그래서 여기에 판소리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소희 선생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창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광주 이제 지실마을. 저번에 우리 박동실 지실이요. 네. 담양. 네. 박동실 얘기할 때 그 예. 지실마을 거기 고기를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정제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편제, 서편제, 뭐 동초제, 뭐 이렇게 할 때, 예. 보성소리는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 보성소리에 못지않게 만정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예. 오늘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고창 그러면, 김소희 예. 이전에 신재호가 있거든요. 예. 신채선. 예. 네. 그러니까 신재호 그러면 또 진채선이 그렇죠. 따라붙고 네. 그래서 신재호가 이제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판소리의 기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소리로서 김소희가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예. 네. 그러니까 신재호 나고 물론 진채선이 이제 따라가지만 네. 김소희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기점을 이룬 분이죠. 네. 물론 한 번도 서로 시대가 달라서 시대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진채선이 1847년생인데 네. 김소희선이 1917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지. 진채선 선생도 서로 못 보셨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세대가 네. 전혀 네. 다른 것이고 김소희선이 원래 이제 호적은 김순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네. 어렸을 때는 옥희라고 불렀습니다. 옥희. 네. 김옥희예요. 소희가 그러면 소자 희자가 예명이었구만요. 그렇죠. 이모가 지어줬다 하대요. 네, 네. 이모가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당신 소자가 힐 소자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소복 할 때 그 하얗다 힐 소자 김소희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 진짜 어떤 채색 비단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하얀 비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성격도 약간 모시 같은 수많은 병자들이 그 만정의 소리에 대해서 평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판소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한국 문학 고려 가요에서부터 김소월의 진달래 꽃으로 쭉 이어지는 이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 문학성도 담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이어져 향가에서부터 쭉 내려져 내려오는 뭐 가사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이런 맥락까지를 다 담아낸 거예요 판소리에다가. 그렇죠. 와, 그렇지. 그것이 만정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정제는 되게 여성스럽고 아름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고급스럽고. 그래가지고 이 만정의 이제 호 있잖아요. 호호. 네, 네. 만정이 만정의 호가 어디서 오냐면 명절만자에 물가정자 쓰십니다. 이제 그 만정인데 원래 이제 그 맥락은 추월 만정에서 오는 거예요. 심청과 뭡니까? 그거는 한자는 달라. 한자는 다른데 그 추월 만정의 만정은 이제 그 가을의 그 가을달이 뜰에 가득하다 그 뜰에 가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정의 만정도 사실은 살포리라든가 이쪽에 그 물가에 그 은은한 그 맥락이 그걸 쓰신구나. 예. 그래서 이제 김소희 선생이 처음에 그 광주에 있는 고등 보통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거든요. 그 이제 거창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광주의 고등 보통 학교라고 얘기를 진학을 하는데 이때 이제 송만갑 선생이 아마 그 저 무시 왔던 모양이요. 그 공연단이 이제 그 극단이. 그래갖고 이제 이 학교를 댕김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듣는데 그때 이화중선이 이제 소리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화중선이 목포 사람이거든. 이화중선이 소리를 뭔 소리를 제일 잘했냐면은 추월만정. 그 이제 심하고 사칭가라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심청이가 이제 황후는 되었는데 이제 봉사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 정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읊어낸 것이 이제 추월만정이에요. 이 만정이 나는 한자는 다르지만 이때부터 이제 그냥 이화중선 소리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때 김소희 선생의 그 만정이 추월 만정이 호 만정까지 갔고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이제 고창에 묻히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이 나는 소리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가을 달이 정원에 가득하다라는 뜻의 만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노래 한번 해보시오. 추월 앞머리만 한번 해봐. 아유, 제가 좀 비루한 목소리여서 네, 죄송합니다. 비루 괜찮아요. 자, 추월은 만정 허여 산호 추 우렴을 펼치어들째 우리 그냥 얘기 그만하고 계속 소리 소리 들을까요? 방화중선이라 계약했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화중선 선생님이 역할을 했었어요. 진짜로? 네네. 환승이라도 믿겠어요. 그 저희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빅터 음반에 관한 그 녹음을 이제 창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빅터 레코드? 네네네. 그때 이제 이화중선, 김소희 선생님이 19살 때, 김정렬 선생님, 그리고 또 박녹주 선생님인가?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재현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화중선 역할을 했었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반 중에 하나가, 명반 중에 하나가 아니지. 명반이죠. 이게 최고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정정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소희까지 임방울도 있고 쭉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 맞아요. 그게 빅터 판이거든. 네. 최고의 명반이거든 이것이. 저희가 그거를 창극으로 했었어요. 그때 김소희가 저 19살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19살에 이미 명창이 돼서 음반을 그럼 도대체 이분이 음악사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반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갓 금방 그 만정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추월은 만정하여 산호주렴에 비치어들지 그러니까 왕후가 탁 그 산호로
한 이 발장을 다 보니까 빚이 싹 쓰면 네. 되는데 아버지 생각에 그냥 네. 그 지금 정산이요. 애가 네. 끊어져 버리죠. 네. 요놈에 이제 김소희가 이제 쫙 가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평생 이제 소리길을 걷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마 형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광주가. 네. 네. 아마 그 친척 아마 언니인지 친언니인지 하여튼 네. 그래갖고 이놈이 이제 계속 소리만 하니까 아, 너는 이 길로 나가 있었다. 예.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송만갑 선생님한테 데려오가. 아. 어. 서울로요? 아니, 아니요, 광주에 지금 와 있었다니까. 아, 광주에 공연할 때.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야, 광주에. 그때는 한번 공연하면 저 천막 쳐놓고. 아이, 포장. 네, 며칠씩 예. 있었으니까. 예. 며칠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해요. 예, 예, 예. 오랫동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송만갑이한테 데리고 가니, 그때는 최고 아니에요, 송만갑이. 예, 예. 우리 판소리사의 창극에 두 개의 줄기가 있는데, 송만갑 줄기가 있고 김창한 줄기가 있어. 예, 예, 예. 이게 서편 줄기고 이게 동편 줄기야. 예, 예. 그래갖고 쭈루루 하니 막 창극들이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국립 국악원까지 내려가거든요. 예, 예. 줄기가. 그러니까 이제 송만갑한테 데리고 가니까 와니 소리가 그냥 아주 기가 막히거든. 배운 적이 없는데도요? 배운 적이. 그런데 나는 고창에 이미 이제 김세종 선생이 예. 사실은 진채선을 그, 알려줬잖아요. 진채선한테 소리를 실제로 가르친 건 사실은 김세종이거든. 네, 맞아요. 예. 그래갖고 그 이제 선생 역할을 해요. 예. 이제 신재호가 패트런이고 사실 예. 그 역할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누구냐면 김산호 씨예요. 예. 김소희 아버지가. 그런데 예. 이분이 아마 그런 그 역량이 있으셨던 모양이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겉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창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요 문화에 이렇게 엄청난 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맥락을 저는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 봐요. 제가 인터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에 엄청 많은 예인들이 놀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소희 씨 집에 네, 네. 네. 우리 저 김산호 씨가 네, 네, 네. 아주 한량이셨대요. 네. 그러니까 뭐 소리, 춤 이런 거 아주 달통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랬구나. 그래서 소리는 조금 할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 나와요? 그게? 그 자료에 제가 김소희 선생님을 강의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걸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김재호, 아니, 김, 게, 저 김세종이 신재, 네. 신재호 아니요. 네. 같은 고창 바로 동네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나는 어떤 식으로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겉으로 그 밝혀진 것은 없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스승이 이제 송만갑이야. 네. 네. 그러니까 하도 소리를 잘하니까. 이제 이화정선한테 지금 뿅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화정선, 아유 이화정선 오라 해가지고 소개를 한 거. 이 아주 보물이 지금 나왔다. 예. 아 그러니까 이화정선이 광주에서 이제 소리를 딱 들어본 게는 아이고 이거 보통 애가 아니거든. 예. 그래갖고 그때 이화정선이 낚아채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창극단으로 해서 소리길을 아예 학교 그만둬버리고 광주 보통고를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화정 선생님을 되게 잘 따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엄청. 고등 보통학교면 지금 이제 중학교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그럼 열다섯이요. 그러면 열아홉 살이 벌써 녹음을 하셨다는 거는 3-4년 만에 기량이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그 빅터 창극을 재현하면서 아니 19살이라는데 우리 19살에 뭐 했지? 라고 저희끼리 그랬었어요. 너무 소리가 좋아. 그러니까 자기 선생이었던 송만갑, 이화중선, 네. 정경렬 김소희 예. 그 사진 있잖아 우리 예, 예, 예. 같이 했다니까 녹음을 100년 전 김태연 맞아 방심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박석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박석기 선생이 왜 중요하냐면 신재호가 고창의 패트런이었듯이 예. 이쪽 광주 담양 뭐 이쪽에 패트의 후원자가 예. 박석기였어요. 예. 담양이 아주 대지주였어. 예.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한 살 위에 형님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경제국대학을 다녀. 누가요? 박석기가. 이 양반이요? 형님도 다니고 다 다녀 아주 수제 집안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애석한 것이 형님이 일본 사람들이 만주국가 만들었잖아요. 예, 만주국. 그때 만주국가 고이지까지 해. 근데 친일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덮어져 버린 거예요. 아, 예, 예. 그런데 박석기는 창씨개명도 안 해요. 예. 예. 그러면서 형님하고는 전혀 정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우리 집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산 전부 폴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지실마을의 지실초당이요. 예.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소리도 가르치고 뭐 여러가지 그 해요. 그 학교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선생님으로 박동실 선생님 하셨죠. 그렇지. 그때 선생님으로 박동실을 모셨는데 박동실이 이제 열사가를 막 하고 그 민족혼. 그러니까 김소희 선생도 거기서 이제 배웠으니까 이 박석기 선생이 뭐 독립군 자금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활동도 해요. 그러니까 박동실이 그 밑에가 있었지. 그런 게 열사가 나오지. 아, 그래서 열사가 나오지. 그런데 이게 한 이 김소희의 10년이 전부 지금 암흑에 가려져 있어, 묻어져 있어. 박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죠. 일반 사람들도 전혀 몰라요. 이게. 네. 당신이 그걸 생전에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못했죠.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박윤초 선생도 나왔고 박석기 선생 사이에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그래서 박윤초구나. 그러니까 박윤초 선생은 담양 대부호에 대지주에 이제 그때는 선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지. 그래가지고 박석기 선생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런 것들을 했고 거기서 이제 김소희 선생이 나오신 거예요.